제가 신발 모음집을 찍으려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갖고 있는 모자 모음집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댓글로 어떤 분이 신발 편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드디어 제가 애정하는 신발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그런 신발보다 유행에 따르면서도 좀 흔하지 않은 그런 신발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신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어그부츠는 그냥 절대 안 신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도 최근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그 대신에 다른 신발들을 많이 샀는데, 일단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신는 신발 보여드리면,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보셨겠지만, 저의 요즘 데일리템 신발이고요. 요거는 3280 신발이에요. 일단 딱 신었을 때요 코가 되게 독특해서 마음에 들고, 일단 딱 신으면 되게 반사판 효과를 주거든요. 일단 요런 실버 슈즈를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3280 신발에 딱 요런 제가 좋아하는 또 실버 컬러가 나와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요거는 그리고 딱 제가 좋아하는 이런 앵클 부츠로 나오고, 발볼이 조금 넓은 편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발볼이 이미 처음부터 넓게 나온 신발이어서 발볼도 진짜 편한데, 여기 발목 부분? 이 부분은 되게 좁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발목을 이렇게 접을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거 하나로 완전 멋쟁이 될수 있는 그런 신발?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3280 요거를 사기 전에 이 부츠를 또 샀었거든요. 레그 워머 형태로 가죽이 여기까지 한번 쑥 내려져 있는 요런 부츠고, 일단 요거는 제가 발볼 넓힘을 약간 추가로 주문을 해가지고 발볼을 넓게 제작을 해주신 신발이에요. 제가 이번에 부산 여행 갔을 때 신었 근데 진짜 많이 걸었는데도 너무 편했던, 진짜 운동화만큼 편한 그런 부츠예요. 근데 요거는 3280 신발은 대체로 좀 가격이 3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른 부츠예요. 근데 진짜 후회되지 않고 제 인생 부츠로 삼을 만큼 너무 아껴서 신고 싶은 그런 부츠입니다. 너무 와이드한 팬츠 아니면 그냥 일자핏 팬츠? 아니면 추리닝까지 저는 여기다가 넣어서 입었거든요. 그래서 꼭 치마가 아니더라도 바지 저처럼 많이 입으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유용할 그런 부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신발은 요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하울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앞코가 진짜 멋스러운 오소이 부츠거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부츠라고 하긴 애매한 약간 앵클 부츠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이게? 진짜 딱 발목까지 이렇게 오는 길이감인데, 이게 굽이 한 5cm 정도 있기 때문에 롤업한 거를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딱 그냥 땅에 끌릴랑 말랑 할 정도로 이 부츠를 이렇게 바지로 이렇게 덮으면 진짜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땅에 끌리는 바지랑 같이 매치했을 때 진짜 빛을 발하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게감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가죽 질감도 너무 빈티지하고 너무 고급지잖아요. 약간 앞코가 길고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웨스턴 형태로 나와서, 요거는 신상이 아니고 완전 지난 시즌에 나왔던 제품인데, 제가 왜 이제서야 샀는지, 제 진짜 간지템 1위로 뽑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그 다음 간지템. 진짜 저는 신발이 간지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진짜 요거 하나만 있으면 간지 뿜뿜 할수 있는 신발이죠. 클락스. 클락스는 이제 좀 약간 간지남, 간지걸들의 필수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신발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요거는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좀, 막 신기에는 때가 잘 타요. 근데
그렇다고 이 이쁜 걸안 신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거의 일주일 내내 신었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창이 이렇게 고무 밑창이어가지고 진짜 편해요. 착화감도 너무 편하고 발볼 넓은 저한테도 발볼이 너무 끼지도 않고 진짜 너무 좋은 신발인데 한 가지 단점은 발이 좀 작아 보인다는 점? 이게 무조건 반 사이즈 다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235가 정 사이즈인데 230으로 시켰더니 그냥 여유 있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200정 사이즈로 시켰으면 이게 너무 헐떡거렸을 것 같아서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쉐입이라든지 약간 이런 게 되게 세련된 느낌을 주고 일단 데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청바지 자주 신으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가격도 저는 EQL에서 쿠폰 써서 거의 14만 원에 주고 샀거든요. 보통 20만 원 초반대로 파는데 정가는. 그래서 가격도 막 엄청 무리되는 가격이 아니어서 뭔가 제 구독자들은 클락스를 하나쯤 소장했으면 좋겠는 그런 저의 욕심이 있습니다. 다음 또 제가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운동화를 보여드릴 건데, 짜잔!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것도 진짜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운동화거든요? 일단 컬러부터가 너무 쨍한, 너무 예쁜 빨간색이에요. 요거는 나이키 에어포스 트리플 레드 컬러고요. 찐청바지랑 입었을 때 제일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정색 추리닝이랑 입었을 때 제일 예쁘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런 먹색 추리닝이랑 신어도 진짜 예뻐요. 어두운 색 컬러 바지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이걸로 확 멋쟁이가 될수 있는 그런 신발이거든요. 이거는 겨울에 신기도 진짜 좋아요. 여기 안감이 다 이렇게 기모 안감으로 돼 있어서 진짜 따뜻한 양말 신고 이거 신으면 좀 따뜻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데일리로 신고 다니는 운동화는 짜란! 이거는 살로몬 제품이고 보시다시피 앞코가 이렇게 바이올렛 컬러예요. 보라색. 그리고 바디 컬러는 약간 먹색 컬러. 근데 살짝 블루빛이 도는 그런 먹색 컬러고 뒤에가 또 예뻐요. 뒷부분에 이런 고무 느낌이 살짝 영롱한 보라색 고무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살로몬은 저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보다 옆 라인이 진짜 예뻐요. 사이즈가 있는 컬러가 이거였어가지고 그냥 나쁘지 않네 컬러가 이러고 샀거든요. 근데 딱 실물판 것 같아요 이 컬러는. 간지걸로서 필수로 신어야 될 그런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고요. 가을부터 지금까지 잘 신고 다니는 아이템인데요. 제가 정말 큰맘 먹고 산 신발이었어요 이거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투시와 버켄스탁의 콜라보 아이템이죠. 여기 옆면에 이렇게 스투시 로고가 음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 버켄스탁 컬러보다 조금 더 노란기가 돌고 조금 더 진한 그런 컬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찐청 데님이랑 입었을 때 진짜 예쁜 컬러고요. 일단 뭐이 옆. 스투시 로고가 너무 대놓고 이렇게 정면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사이드에 들어간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살짝 겨울에는 발이 좀 시려요. 봄, 가을에 신기 제일 좋은 그런 신발이긴 한데. 요거야말로 진짜 유행 타지 않고 매년 좀 관리를 잘해서 오래 신고 싶은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다음 신발은 아마 오늘 보여드리는 신발 중에 제일 오래된 신발일 건데요. 짜란! 좀 더럽죠? 요거는 더 오픈 프로덕트에서 산 로퍼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거의 부츠나 운동화거든요? 제가 로퍼를 거의 잘안 신어요. 키가 작기도 하고, 뭔가 로퍼의 느낌? 약간 페미닌한 느낌은 저랑 잘안 어울려가지고, 조금 시크한 느낌이 저랑 더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스퀘어 토가 진짜 멋있는 느낌을 확 내주거든요. 그리고 이 발등이 되게 낮아요.
이 발등이 되게 낮아서 뭔가 딱 플랫한 느낌을 줘서 되게 멋있는 느낌을 확 주는 그런 신발이에요. 그레이 톤이 살짝 도는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그리고 굽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땅에 끌리는 그런 바지를 입었을 때도 너무 유용한 그런 신발이고, 벌써 3년째 손이 자주 가는 저의 어떤 스테디 슈즈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워커가 딱 하나거든요. 제가 워커를 잘안 신다가 최근에 워커를 좀 하나 장만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닥터마틴에서 요 제이든 워커를 샀습니다. 지금 한 손으로 들기에도 좀 무거울 정도로 무게감이 엄청난 신발이에요. 여기가 약간 마찰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 부분에 발목에 그 스크래치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에 밴드를 붙이고 신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신을 만큼 예쁜 슈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멋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신발인 것 같아요. 일단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 그리고 바지가 끌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런 굽 높이고요. 멋스러운 더비 슈즈 같은 경우에 앞코가 이런 식으로 살짝 입체감 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딱 제가 원했던 그런 좀 입체감 있는 앞코여가지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가 워낙 클래식한 브랜드다 보니까 유행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10년 동안은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닥터마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요 제이든 모델 완전 강추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저의 신발 모음집이었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저 혼자 엄청 고민을 해서 이 신발 중에 간지템 1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요거 클락스 그리고 오소이 요렇게 두 가지 후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또 하나를 1위 아이템을 꼽자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오늘의 제 신발 컬렉션 1위는 오소이입니다. 뭔가 누군가가 이 신발 어디서 샀지? 라고 물어볼 법한 그런 신발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한테 아무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은 없었지만 저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이 신발 어디서 샀는지. 그리고 일단 앞코가 진짜 끝장나요. 앞코가 너무 너무 그냥 간지의 끝판왕으로 빠진 앞코여서 이거는 무조건 사셔야 합니다. 제가 진짜 1위로 어렵게 고민해서 뽑은 신발이에요. 여기까지 저의 신발 모음집 영상이었고요. 다음은 제가 또 가방 모음집을 안 찍은 지꽤 됐어요. 그래서 좀 가방이 더 좋은 게 많이 모이면 가방 모음집도 조만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